아이가 다쳐서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사시겠어요?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몸짓 하시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공간치유 대표 윤주희입니다. 지난번 제가 책 발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제 채널에서 제 책에 담은 이야기 좀 나누고 싶고요. 그리고 정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정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, 또 제가 정리를 간 곳의 사례들, 그리고 우리 공간과 사람의 마음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두루두루 제 채널에서 같이 소통하며 이야기 나누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. 혹시 정유력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? 요즘 재미로 이제 즐겁게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. 제 책을 토대로 만든 이제 간단한 테스트예요. 정리를 나는 잘하는 사람인가? 때로는 조금 분발해야 되는가? 이런 유형들을 테스트하는 건데요. 저는 이제 비움과 채움에 능숙한 미니멀리스트, 분리수거함 형입니다.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. 뭐 나는 추억을 안고 살 거야 하시는 이제 추억형, 추억의 분식 그릇형. 그리고 이제 쇼핑을 나는 너무 좋아해. 쇼핑은 마약 같아 하시는 안락의자형 등등의 이제 유형들이 있어요. 제 이제 영상 그 설명란에 보시면 그 정리력 테스트할 수도 제가 링크를 좀 걸어놨어요. 한번 들어가셔서 나는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유형인지, 나는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지 재밌게 한번 정리력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, 제 책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보면 공간이 심리학에 묻다라는 장이 있어요.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정리, 공간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썼는데요. 공간과 사람의 심리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많이 떠올리시는 게 저장 강박. 네, 이 단어를 많이 떠올리세요. 왜냐하면 물건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증세라고 보이니까요. 그런데 이 저장 강박증 환자분들은 무조건 물건을 들여서 버리지 못하고 물건을 집착하고 마치 내 물건이 나의 피와 살처럼 생각을 하셔서 누군가가 그걸 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두려워하세요. 그러면 이 저장 강박증 환자분들만 물건을 집착하느냐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에게는 조금씩 저장 강박증은 아니지만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. 제가 어떤 데를 갔는데 정리를 해드리러 그 아이스크림 그 떠먹는 그 플라스틱 핑크색 수저 아시죠? 그게 몇백 개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어쩌보죠. 그 물건을 왜 가지고 계신가?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계신 이유가 뭐냐고 어쩌보면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요. 언젠간 쓸 거예요.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. 우리가요, 사실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나도 모른 무의식으로 계속 물건을 들이고 있다면 나도 저장 강박증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저장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또 어떤 분은요, 할머니셨어요. 연세가 계신 할머니셨는데 그 화장지 가운데 그거 동그란 원심 있잖아요. 그거를 정말 몇 봉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. 손주들이 오면 여기다가 이제 재밌는 장난감 만들기 놀이를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걸 모았다 하시는 거예요. 우리 요즘 손자들 바쁘죠? 손주들 학원 다니고 막상 그 아이들이 손주들이 집에 오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왔으면 하는 나의 마음이 그 휴지 심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모으시면서 손주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인 거예요. 이렇게 물건에는요,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. 내가 내 손주가 올것 같은 기대 심리, 그 마음을 담아서 그 휴지 심을 계속 모으신 거잖아요. 공허함이죠. 내가 외롭고 내가 지금 노인이 됐다 보니 가족들의 발길이 뜸할 때 마음이 외로우시니 손주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실은 거죠, 그 물건에.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스크림가에 가면은 주세요. 그럼 당장 주는 게그 플라스틱 스틱이잖아요. 그거를 계속 모은 거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. 왜 불안할까요? 그냥 무엇인가 우리 집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내가 사용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마음? 네, 그런 물건도 많죠. 화장지를 무작정 막 계속 사셔서 화장지는 부피가 크잖아요.
근데 그거를 한쪽 장을 다 쓰고 계신 분도 계세요.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. 이 앞에 가서 그냥 물건 바로바로 사서 먹자.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물건을 많이 사서 이렇게 둬야 되는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저장을 해봤지만, 우리 집 앞에 여기 마트 나가면 얼마든지 물건 금방 사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불안해요. 휴지가, 화장지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장지를 무작정 사는 거예요. 어떤 데가 또 갔는데 예비군복이죠. 아들, 그리고 군대, 군복. 그걸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셨어요. 그러면 너무 오래돼갖고 먼지도 있지, 막 그 옷감도 좀 이렇게 푸석푸석 사가요. 네. 이거를 왜 가지고 계세요?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.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다시 물려준다는 거예요. 그 물건은요, 그 분들한테는 나의 가장, 내 아이, 내 자식, 아들의 가장 소중한 추억, 그 아이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옷인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물건에는 우리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. 물건을 무조건 모으는 분들은요, 대부분 마음에 공허함, 불안함, 여러 가지 충돌로 물건을 모아요. 그 물건을 대신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막 조각조각 막 쌓으면서 채우고 있는 거죠. 이거 한번 사진 보세요. 이게 지금 전데 제가 봉사를 나갔던 현장인데, 이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진짜 저장 강박증이에요. 그래서 젊은 분이에요.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. 막내가 4살 정도 되었고 2살 터울로 이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주부셨는데,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이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게 아니에요. 주변의 이웃분들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. 집에서 악취가 난다,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시면서 저희한테 해서, 저희가 이제 이분 댁에 집을 봉사하기 위해서 갔는데, 정말 잘 것도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공간에 살고 계셨어요. 18평 정도 되는 집에 방이 두 개 있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었는데요, 어서 주무시지? 제가 잘 곳이 어디지라고 계속 찾았지만 정말 잘 곳이 없었어요. 그럼 다섯 가족이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준 거예요. 제가 이 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쾌적하게, 그리고 사시기 편하게 저희가 이제 해드릴게라고 했는데, 여기에 있는 물건을 반 이상 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O! 거절하셨어요. 못한다. 나는 이 물건을 버리면 죽을 것 같다. 이 물건은 절대 못 버린다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을 오랫동안 끌으셨던 분, 사례자분이에요. 한 달 넘게 시간을 드렸는데 버리는 게 두려워서 못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시간을 계속 끌었던 댁이에요. 그리고 제가 다시 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거기 지금 보이시잖아요, 사진에 물건이 막 겹겹이 막 무작정 쌓여져 있죠. 거기에 아이들 물건들이 막 쏙쏙쏙 이렇게 껴 있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 물건을 이제 여기 정리라는 개념이 없죠. 그냥 어딘가에 물건을 막 그냥 찾아서 옷을 입히고 무언가 필요한 거를 막 찾아서 그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, 중간에 있는 아이 용품 장난감을 꺼내실 때 그 위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떨어져서 아이가 다쳐서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사시겠어요?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몸짓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내가 저장 강박증으로 물건을 집착하고 못 버리지만 그 안에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? 모성애라는 게 다 있잖아요.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. 거기서 그 모성애가 딱 올라오시면서 약간 엄짓하시면서 해볼게요 라고 용기를 내신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이제 정말 많은 인원분들이 가서 반나절 동안은 물건을 비우고 반나절 동안 자리를 다 잡아드리고 왔는데요, 이분은 산후 우울증이셨어요. 그래서 아이를 낳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마음을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쓰레기를 주워오신 거예요. 나는 우울하면 쇼핑을 한다,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무작정 내가 마음에 들면 똑같은 걸 여러 개 산다, 그리고 쌓아놓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버리는 게 있다,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강박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런 것처럼 이분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병이 나시다 보니까 다니다가 보이는 걸 다 주워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막상 이 집은요, 쓸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. 전부 다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. 그거를 입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드시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. 근데 주방에 진짜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음식을 못한 지 오래되셨을 텐데 어떻게 아이들을 먹였을까 하는 의문이
생길 정도로 가슴이 많이 아팠던 댁이에요. 남편분은 너무너무 이 물건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눈빛에서 막 말투에서 다 느껴졌지만 막상 아내한테 버리라고 명령하거나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. 그러면 그 남편분이 문제일까요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 남편분이 지혜롭다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이 저장강박증, 물건을 막 모으시는 분들은요, 시간을 드려야 돼요. 우리는 이게 진짜 쓰레기예요. 정말 버려야 되지만 그들한테는 피와 살이에요. 당장 이 물건 하나를 버리면 내 살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세요. 너무 두려워. 근데 우리가 그게 쓰레기라고 당장 버리세요 마구 버리잖아요. 그럼 그들은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하세요. 그들한테 시간을 줘서 충분히 그 이유가 내 안에서 발생하고 내가 그 이유가 합당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정말 큰 용기를 내셔서 반 이상의 물건을 비웠고 그리고 다 물건이 나가고 정리가 된 후에 그 살갔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두려웠다고 하는 물건이 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다 나가고 넓어진 공간을 보면서 무엇인가?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을 봤을 때의 그 사건이 더 중요해요. 그럼 뭘까요? 이 저장강박증이나 또 우리 마찬가지예요.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왜 이것을 이 좋은 공간을 물건과 쓰레기로 가득 채워놓고 살 수밖에 없냐면요. 쾌적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우리한테는 경험을 통해서 그 느낌, 그런 공감을 얻잖아요. 근데 한 번도 이 쾌적함을 맛보시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. 저희가 그 집을 정리해드리고 왔다고 해서 그분 저장강박증이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아요. 저희는 그것을 바라고 그 댁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.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이 물건이 비워지고 그 자리가 여유로워서 내가 그 마음의 쾌적함을 느껴보는 경험만 드리고 와도 저는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적어도 쓰레기를 더 거기다 쌓아놓는 것은 조금씩 줄여가실 수 있는 거죠. 저장강박증, 물건을 막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는 답답해요. 버리고 싶고 버려주고 싶어요. 그러나 시간을 드려야 돼요. 그분들의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는 이 물건을 집착하는 강한 막 신념, 한쪽에는 모성애가 있었죠. 그 중에 모성애를 끌어올린 거죠. 내가 엄마니까 그래, 내가 이 살같은 내 물건을 그래도 버려서 이 아이들한테 위험함을 주지 않아야겠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장강박증의 환자분들이나 물건을 집착하는 분들의 한쪽 마음에는 내가 이 물건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. 그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물건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요. 그렇다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, 저장강박증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집착하는 물건들을요, 다 있으시다 그랬잖아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런 것들을 나도 오늘부터 조금 용기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리 루틴 조금 팁을 드리면요, 오늘 하나씩, 두 개씩, 세 개씩 버리세요가 아니에요. 오늘부터요, 리스트를 하나씩 쓰세요. 잠들기 전에요, 하나씩 쓰시는데 물건 버리고 싶은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, 내가 좋아하는 것. 물건이 너무 많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선택을 하지 못해요. 써야 되는 것도 모르세요. 그런 게다가 물건을 버릴 건 더 못 찾으시죠. 반대로요,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3개씩만 쓰세요. 내 집에 있는 것이 생각나는 물건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, 쓸 것들을 3개씩만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 동안은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을 3개씩만 쓰시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. 물건 버리기는 나중에 하세요. 마음이 시작될 때 내가 정말 쓰고 쓸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네, 그런 능력만으로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물건을 좋아하는 것,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잠들기 전에 딱 3개씩만 리스트에 쓰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물건을 집착하는 분들,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의 지혜로운 물건 버리기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네, 오늘부터 정리 루틴 물건 리스트 쓰기부터 시작해 보시죠. 다음 시간에는요, 그들이 왜 울었을까, 정리 후에 복받친 감정들
때 그 무의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